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가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참 똑똑하다, 공부를 잘했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학습법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같이 살면 똑똑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보이는 역사 가운데 실제가 되는가를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를 통일하고 모든 것을 이룬 자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할 자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잠재 의식 속에 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그도요, 이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실까요? 당연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다니엘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은 이 불길한 꿈을 꾸었고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를 다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준 꿈을 너희가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 뜻까지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들은 꿈을 자기의 지식대로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알고 맞출 어떤 지혜자도 찾지 못하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근위대장 부릅니다. 아리옥을 불러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자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속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의 위협 앞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돌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점쟁이를 찾았고 다니엘은 기도할 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점쟁이를 찾아가지는 않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요청할 공동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공동체의 모임이 어렵게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시 우리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을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마스크 다 쓰고 만나서 얼굴 잠깐 보려고 찾아갔는데 얼굴을 보려고 앉았는데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공동체 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어려움만 단순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만 누리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점쟁이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위로받고 교제하기가 좋지 않다라고 여기면 아, 이 공동체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단순히 위로의 공동체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필요한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받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구성된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도저히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이끄는 중보 시작의 1호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단 하루의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요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날 동안 너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한 부분이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가정을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공동체 만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런데 여러분 일터는 어떨까요? 잘못된 관행으로 물들어 있고 뇌물과 부패,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의 영역 가운데서 기도의 공동체가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도저히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1호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 앞에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위기를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크고 찬란하며 두렵게 생긴 신상을 봅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쇠요. 그의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숩니다. 모든 신상이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우상을 쳐서 넘어뜨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37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뜻한다. 그리고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은 바사왕국 그리고 메대왕국을 뜻한다. 노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요. 철인 종아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과 발가락은 분열로 분열된 로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않은 뜨인 돌, 이 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인간이 교만하게 건설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쓰러지고 사라지고 결국 먼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망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시간까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계획과 세상의 지식이 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의 성공의 때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나의 형편이 나아지는 때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계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에 따라서 그 계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입숨과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계절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파에 휩쓸려서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것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절에 주시는 그 열매를 따라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를 섬기지만 그 권위에 절하며 종노릇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기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절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내 형편은 나아질까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시냇가이시고 기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뿌리 내려서 산다면 그 예수님께 신겨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께 신겨진 교회, 그 예수님께 신겨진 어떤 공동체든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한 철만 열매가 나도 감사한 일인데 모든 철에 따라서 그 철에 맞는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승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알았기 때문에 와 이제는 내가 이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그 환상에 머리를 박고 매몰되지 않고 신학교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인 은사, 미래에 대한 환상 더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엄청난 계시의 일, 기적적인 환상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일터에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숨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저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시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기도가, 그 기도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씻고 출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물난리, 불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도할 자를 만나게 하소서. 오늘 만나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곳에서 기도의 공동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믿고 기도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그곳에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정하시고 아버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파에 흘려서 아버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가 아버지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일터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 기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4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맡겨진 사명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깊은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 아버지 혀를 따라 화실을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릿속에서도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기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